수영씨는 모바일 실화 배달앱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를 2% 낮췄습니다. 또 건강 걷기에 만보 시로를 도입했는데요. 1일 1만 보를 걸으면 모바일 시로 100원이 적립돼 건강도 챙기고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모두 참여해주세요. 모바일 시로 연계형 카드 시로를 출시합니다. 시흥시내 농협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시로 앱을 활용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카드 시로로 결제 시 시로 가맹점에서는 모바일 시로가 우선 차감되며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체크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발급받으러 가볼까요? 코로나로 인해 배달 서비스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 노동자들의 복지는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시흥시는 2월부터 이동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합니다.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은행제라는 제도입니다. 이 일자리 은행제라는 제도는 기존에 있었는데요. 올해부터는 이 지원드릴 수 있는 규모를 좀 넓히고자 매출액 10억 이하의 소상인 그리고 매출액 30억 이하의 소공인으로 구분을 해서 이에 해당하시면은 사업장당 최대 2인까지 일자리 관련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 리트로핏이라는 사업입니다. 리트로핏이라는 사업이 노후 생산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. 이게 사실은 기존에 두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. 이건 제가 말이 기니까 좀 보고하겠습니다.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그리고 시와 국가산업단지 업종 고도화 지원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합해서 이번에 중소기업 리트로핏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. 이렇게 됨으로써 더 많은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. 네.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시흥에 계시는 사장님들 요거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.